베트남어 문법 유어인 유어인이라는 표현은 in the water라는 표현입니다. 물 위에서 유어인 호수 위에서 유어인 바다 위에서 유어인 아우 연못 위에서 유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ChatGPT에 물어보겠습니다. 문법 부분을 조금 예문을 공부를 실제 언어 교환에서 해봤는데 좀 효과가 좀 있습니다. 요이 닷고 뉴홍콩 지하에는 약간 뭐 성조 높다. 높다. 아래. 충디고 조이 봉화. 요이 요이까이 밑에란 뜻입니다. 윈도우 워터. 아, 조이 다 인이었지. 물 속에네, 물 속에. 마을 밑의 주민들은 요일랑 밑에라는 의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. 요일과 이렇게 이 문법적인 부분을 언어 교환에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일.